저렇게 이제 결각이 조금 있으면서 원추리처럼 양옆으로 촉이 두입이 퍼지면은 개미치. 개미치는 이렇게 이제 동그랗지 않고 납작한 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옥자마일까요? 아니면은 맹독초 안진부채일까요? 자, 입이 하태형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인맥이 한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맥 간격이 넓고 이러면은 맹독초 안진부채예요. 그 피비추랑 옥자마는 인맥 간격이 매우 좁고요. 그다음에 인맥 개수도 더 많죠. 그리고 인맥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고. 이해가시죠? 이건 제비숙이고요. 이거는 이제 뚜깔이죠, 뚜깔. 털이 많죠, 뚜깔이. 이건 잔대 같죠? 이건 잔대 새끼인데. 그 모시 때 입이랑 거의 비슷해요. 박새는 저렇게 입에 주름 잡힌 게 많죠. 그런데 이제 은방울꽃은 주름 잡힌 게 없어요. 요 밑에 박새 새끼들 자라는 거 봐요. 입에 주름 봐서는 박새가 맞죠. 두 장. 그 은방울꽃 비슷하죠. 아무튼 입 위로 대가 안 보이는 것들은 채취를 조심하셔야 돼요. 곰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곰치는 저 결각이 톱처럼 크죠.
그런데 이제 혼동되는 거, 동이나물은 말 이빨, 사람 이빨처럼 결각이 매우 둔하죠. 그렇죠. 결각 보고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또, 이 곰치는, 꽃대를 지금 안 올리죠. 한 7월쯤에. 그 결각이랑 꽃대, 그두 가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샘물이잖아요. 이런데 원래 동이나물이 자라요. 충분히 서식지가 겹치니까, 막 뜯지 마시고, 혼동 조심하세요. 이거는 이제 뱀고사리, 풀곱이라고 하죠. 깊은 산 속에 급랑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독이 좀 적어서 묵나물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입이 작은 게 이제 개불주머니 그쪽이죠. 근데 둘다 마찬가지예요. 대나 입자루가 좀 갈색, 적갈색. 아무튼 저기 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독 없는 거 많으니까 되도록 드시지 마세요. 드디어 참나물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꼭 맵미나리 같죠? 이렇게 대에서 입자로 하나 나오고 또 위에서 또 하나 나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자랍니다. 그 참나물도 클로즈업 하니까 U자형 홈이 있습니다. 강알, 맵미나리도 U자형 홈이 있죠.